안녕하세요, 선사람입니다. 오늘 주말인데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이쁜 종잣목이 있어가지고 오늘 추천 하나 드립니다. 첫 번째, 입변에 색감 좋은 전면 삼반입니다. 색감도 좋고, 그 다음에 색상이 설백에 가깝습니다. 굉장히 이쁜 종자입니다. 그리고 뒷대를 보시면은 약간 소멸하면서 이래 또 소반처럼 또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반을 남깁니다. 이런 개체들은 꽃도 기대도 되고, 그다음 염육도 까당까당합니다. 변도 괜찮고,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이쁩니다. 안쪽으로는 또 노코도 보이고. 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. 가격은 15만원입니다. 저렴하게 굉장히 좀 까당까당합니다. 엽성이 무늬도 좋고 하니까 한번 캐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삼반입니다. 삼반인데 얘도 역시 엽성이 까당까당합니다. 변도 잘 생기고 청도 좋고, 지금 촉수는 두 촉인데 두 촉에 밸브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삼반들은 또 무늬 발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하나 캐어 보십시오. 꽃도 보고 아주 이쁩니다. 옆 마무리도 좋고 무늬도 이쁘고 하니까 연단초도 두 촉에 13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소호반입니다. 산채 출발 소호반으로서 무늬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면도 잘 생겼습니다. 이 끝이 약간 짝변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또 염육도 까당까당합니다. 무늬도 화려하고 또 굉장히 이쁜 그런 난초입니다. 색감도 좋고 이런 것들은 또 꽃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품종이니까 엽에와 하예를 동시에 또 기대하면서 한번 캐어 보시면 굉장히 이쁜 그런 난초 같습니다. 면도 굉장히 이 끝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종자 같습니다. 이것도 한 촉, 두 촉, 세 촉, 세 촉입니다. 저렴하게 15만 원에 한번 캐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, 요거는 복륜입니다. 복륜 산채 복륜인데 변도 아주 어리지만은 아주 이쁩니다. 복륜 무늬도 좋고 변이 잘 생겼습니다. 이 탄력 붙이면 아주 이쁜 종자가 될것 같습니다. 얘도 한 촉, 두 촉, 두 촉에 한입장 정도 될것 같습니다.
얘는 5만 원에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. 요거하고 요거는 또 서반. 그러니까 요래 세개 해가지고 10만 원입니다. 10만 원 2분. 4번 소반하고 복륜. 요것도 뭐 어리지만은 소반이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. 산채 경비 가지고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서반들이 은은하게 남아 있습니다. 이한 분은 세 가부에 10만 원입니다. 4번, 자, 5번, 3반입니다. 이것도 5번도 3반인데, 이 끝이 딱 오가지가지고 아주 이쁩니다. 입변 3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지금 약간 어린 것은 있지만은, 이런 애들은 또, 탄력을 붙으면은 아주 색감이나 또 변들도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가지 가지고 딱 뒤틀리면서, 염육도 까당까당합니다. 자, 이거는, 7만원입니다. 7만원, 5번. 촉수는 새촉입니다. 옷에 산에 가도 산반 억수로 귀하거든요. 산반 하나 만나기, 이래 무늬 예쁘게 든 산반, 잎도 예쁘고 이런 거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. 저도 한 번씩 지금 산을 타고 있지만은, 다이 산채품들입니다. 산채 해가지고 키우던 품종들이니까. 그 다음에 6번. 6번 또 산반입니다. 산반, 6번은 산반호. 3반호로 이래 발전되겠습니다. 얘는 3반 무늬가 기부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3반 호로 또 3반 중투 이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두가부. 이쪽도 보면 엽성들이 아주 이쁩니다. 변들을 잘 이쁘게 생겼습니다. 가고 까당까당하고. 안쪽 무늬를 가졌기 때문에, 이런 애들은, 중투로도 발전되니까, 탄력 받아나면 아주 발전도 많이 하고,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6번은, 두가부에 10만원입니다. 10만원. 아주 이쁜 종자. 엽성이 까당까당합니다. 또 후육질이고. 마지막 7번입니다. 7번. 7번 또 황산반입니다. 약간 복륜처럼 떠돌고 이러는데 아주 요는 저도 청도 좋고 아주 이쁜 개체 같습니다. 자, 촉수는 한 촉, 두 촉, 세 촉, 네 촉, 다 여, 일곱, 한 여덟 촉 정도 됩니다. 요것도 한 두가부 정도로 보이는데 7번 또 저렴하게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자, 산책 가신다 하고 경비로 구입해가지고 한번 캐 보시기 바랍니다. 무늬도 많이 발전되는 그런 품종이고 색감도 좋고 잘 길러나면 아주 이쁜 종자가 될것 같습니다. 이래가지고 오늘 종자목으로 6, 7개 이렇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.
요새 산에 가도 뭐 이래 산 제품들은 난초는 또 요서 가격이 이렇대서 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발전이 되고 또 이쁘게 나오고 이러면은 난초 무명품 같은 경우는 또 가격들도 올라가고 하니까 또 가격도 빠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. 명품들은 아주 많으니까 가격이 빠지고 하지만은 그럴 때또 좋은 종자들은 또 구입해가 키우시고 또 이런 무명품들은 또 옆에도 보면서 꽃도 기대하면서 이래 키우시면은 뭐 난값이 지금 거의 뭐 바닥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 또 산에 가도 만나기도 힘들고 하니까네. 산채해가지고 배양했던 거니까 딱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. 촉수는 딱 2분 하나에 씩들. 그러니까네 좋은 종자들 이번 기회에 종자목을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뿌리들은 다 괜찮습니다. 나중에 꼭 구입하실 분들은 뿌리 요청하시면 또 제가 털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보낼 적에는 뿌리 소독해가지고 난초만 이래 보내드립니다. 자,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